11언더파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최진호 선수의 조금 전 1번 홀 장면인데요. 다시 좀 내려가면 좋을 텐데요. 네. 경사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최진호 선수는 바로 이렇게 네. 한타를 줄였습니다. 12언더파. 미국에서 예. 주니어 시절 때는 뭐 최고의 이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코리안 투어 1승이 있는 선수고요. 2015년에는 일본 투어 큐스쿨도 수석 합격을 한 선수입니다. 어려운 샷이거든요. 볼이 떨어져도 스핀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그 마운드를 넘어가도 아, 이거는 참 이 네, 아,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그 세컨샷 러프에서 잘 쳤습니다. 거리 조절도 잘 했고요. 바운스백에 성공하면서 7언더파 네. 공동 3위로 올라섭니다. 이 3번 홀이 그린 적중률이 60%가 채 안 나오거든요. 1, 2, 3라운드 동안 그린 적중 전반 9 홀에 그 파3 홀 두 개가 참 어렵습니다. 1번 홀 버디 이후에 곧바로 한타를 잃게 되는 최진호 선수인데요. 지금 2번 홀이 지난 세 번의 라운드에서 두 번째로 쉬운 홀이거든요. 그렇죠. 피니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임성수 선수 구질로는 좀 맞는 피니치인데요. 이거는 정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거리도 많이 짧게 나왔고 또 오른쪽으로 많이 휘었고요. 3번 홀의 임성재. 이 아직까지 한국 그 잔디 러프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선수가요. 임성재 선수의 파퍼입니다. 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 함성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대단한 파세이브입니다. 네. 이 정도 샷을 한 거 보면은 볼이 아주 그 러프 밑에 깊게 좀 가라앉아 있었던 라이였었는데 여기 떨어진 데만 약간 이렇게 고 다 계속 죽인 네. 것 같죠. 세 번째 샷. 오. 이번에도 그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임팩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퍼스를 넣어야지만 네. 두타예요. 그렇죠. 최진호의 더블 보기 퍼. 아, 이번 홀에 그 아이언을 좀 잘 쳤는데 물론 퍼팅이 그렇게 쉬운 퍼팅은 아니었습니다만 거기서 3퍼시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 홀에서 타수를 너무 많이 잃네요. 트리플 보기 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주에 있는 윤상철 선수가 물론 보기 퍼스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처음과 똑같은 조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한 296야드 평균 드라이브 샷을 치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수는요. 참 언제 보더라도 다부진 스윙을 하고 안정적인 경기력이 장점인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4번 홀의 이준석. 잘 치네요 오늘. 또 하나의 버디 기회. 이준석 됐네요. 들어갑니다. 아,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네. 8언더파. 여기도 볼이 스탠스보다 많이 높은 위치입니다. 최진호 선수입니다. 돌아오겠지. 오! 오,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니치가요. 선두와 한 타차의 최진호 선수. 먼 거리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 왼쪽. 여기서 버디가 나오면은 6, 7. 여기도 다 버디를 좀 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윤상필의 두 번째 샷. 아, 좋습니다. 굿샷입니다. 역시 이렇게 그 페이웨이와 페이웨이 아닌 지역, 잔디가 긴 지역, 이 샷 차이가 많이 나죠.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동 선두로 올라서는 윤상필 선수입니다. 이준석 선수의 두 번째 샷. 야, 그리고 지금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버디 팟. 됐네. 들어. 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요. 그러게요. 그린 적중률 67%의 임성재 선수입니다. 최정 조금 더 많이 지나갔으면 거기 아로바운드 지역이 있는데요. 조금 위험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이 들어가는 임팩트보다도 볼이 임팩트를 하면서 튀어버린 거죠. 오늘 긴 거리 그 파세이브가 벌써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예요. 자, 여기서 뭔가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최진호 선수가 멈춰야죠. 제가 멈춰야지를 조금 뒤에 할 걸 그랬네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멈춰섰네요. 네. 최진호 선수의 버디 팟. 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일단 그 좋지 못했던 흐름을 네. 7번 홀에서 한 차례 끊어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 정도면 뭐 임성재 선수에게는 원퍼트 거리에 떨어진 거니까 그 퍼터로 마무리가 잘 될 겁니다. 예. 8번 홀의 임성재 파퍼. 와, 왼쪽을 돌고. 가까이 돌아 나왔습니다. 남은 거리 193m. 나무를 넘겨야 돼요. 일단 뭐 끊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오, 잘 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임성재 선수는 버디 기회. 네. 가나요? 들어갑니다. 중장거리 퍼트 성공률이 참 좋습니다. 자신의 첫 버디가 두 번 홀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은 후반 좀 몰아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이제 선두와는 세 타차. 파포 11번 홀인데요. 거리가 40m 더 짧아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원원 시도들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어제도 뭐 장태력 있는 선수는 그린 근처까지 또 다 왔었거든요. 야, 네. 올라 왔습니다. 오늘 우승 경쟁을 위해서는 네. 11번 홀부터의 플레이에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타수를 잘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정 선수들에게 몰리는 게 아니라 참 골고루 네. 선수들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원원 성공 이후에 이재경의 이글 퍼. 피트 다이, 잭 니클러스, 뭐 도널드 로스 이런 유명 설계자들이 꼭 하나씩 그 후반 나인홀에서 원원되는 파포 홀들을 꼭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특징이죠. 네. 네, 네, 들어갑니다. 4언더파. 이제 임성재, 네. 이준석, 케빈전 세 선수는 후반 홀로 들어섭니다. 대개들 오른쪽으로 티샷들을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번 홀은요. 왼쪽은 페널티 구역이 있어서 선수들의 시각적으로는 참 그쪽이 좁아 보이거든요. 예. 임성재 선수는 어제도 볼이 오른쪽으로 좀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위치로 갔습니다. 핀은 오른쪽 백핀입니다. 약간 플라이어가 나온 거죠. 이 플라이어라는 거는 임팩트 때 이제 클럽 헤드와 볼 사이에 잔디가 많이 끼면서 백스핀이 걸리지 않고 이 축구로 말하면 이 무회전 킥이 나오는 거죠. 멈추시 좀 오나요? 그리고 핀 방향으로 자, 이런 샷에 와, 흘러갑니다. 네, PGA2에서 많이 했던 샷이거든요. 잘했습니다. 네, 임성재 선수도 선두 이준석 선수와의 세타차로 기회홀 4개 홀에 들어서겠습니다.
핀이 왼쪽 백핀이라서 그린에 올라가면 뭐 제일 좋습니다만 안 올라가도 그린 오른쪽에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이쪽은 뭐 쇼킹을 하기가 괜찮습니다. 예. 그린 중앙 쪽 우측 러프고요. 네. 조금 더 와야 되는데요. 네. 아, 라인은 참 좋았는데요. 네. 임성재 선수의 버디 퍼십니다. 멋집니다. 네, 좋습니다. 한타 더 줄이면서 6원 더파 선두 두 타차. 그 앞쪽에서 이준석 선수입니다. 기회를 만드는 이준석. 버디 성공. 구원 더파 두 타차 선두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라운드에서 보기 없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바로 이 프랜투어 선수들 이런 볼을 쳐서 보여주는 것도 참 좋은 거죠. 예. 네. 오랜 기다림의 시간도 방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원원에 참. 성공하는 윤상필 선수. 네. 잘했습니다. 네. 잘 붙이네요. 오래 기다려서 원원 시도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 네, 좋습니다. 임팩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약간 그 앞바람이 좀 있었는지 그게 다시 디봇이 날라왔고요. 성공하면 공동 2위. 됐어요. 됐습니다. 네. 왼쪽 끝에서 빨려 들어갑니다. 조금 더 올라오나요? 아, 올라왔습니다. 핀에 붕 나왔는데요. 아, 핀의 왼쪽으로 지났습니다. 네. 와, 환상적인 샷이 나왔습니다. 성공하면 공동 2위. 이글에 성공하는 임성재가 한타차 공동 2위로 올라섭니다. 본인의 캐디와 그냥 바로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똑바로 보자. 그게 이제 그 더블 브레이크 끝에 휘는 걸 약간 강하게 쳐서 인직선으로 본 게 주요했습니다. 선두 이준석. 수를 줄이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종 라운드에 세 타를 줄이고 있고요.
어? 인성재의 티샷. 그렇다면 아, 임성재 좋습니다. 선수의 구질과는 잘 맞는 홀일까요? 그렇죠. 약간 그 임성재 선수는 좀 내추럴 페이드 구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글을 기록한 이후의 13번 홀. 바로 그 다음 홀입니다. 임성재 선수의 두 번째 샷. 93m 캐리로 다 쳐야 되는데. 와! 좋습니다. 제대로 0점이 네. 이제 맞습니다.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 같은 조의 이준석, 임성재 공동 선두. 세 홀 동안 네 타를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인 홀까지 하면은 네 홀 동안 다섯 타를 줄인 겁니다. 예. 플레이하겠습니다. 여기서 황중권 선수도 들어가면 공동 4위로 올라갑니다. 네. 버디 팟. 됐네요. 됐어요. 아, 들어갑니다. 황중권 퍼팅이 달라졌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런 중장거리 버디 퍼시. 그러니까요. 네. 어느새 7언더파 선두와 두 타차가 됩니다. 또 그 중에 한 명은 황중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선두와 두 타차 15번 홀. 황중권 선수 오늘 우승 다툼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팅도 잘 되고 있고요. 네. 황중권 선수도 성공하면 한 타차가 됩니다. 선두와는. 버디 퍼. 들어갔어요. 아, 좋습니다. 8언더파 선두와는 한 타차. 위치는 오른쪽 백핀입니다. 좋아요. 이제는 뭐 완전히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더 붙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네. 있습니다. 핀의 오른쪽. 파3 14번 홀이고요. 공동 선두의 임성재 들어가면 선두가 됩니다. 오, 와. 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네, 들어가네요. 자, 이제는 우승 다툼을 하는 선두권 선수들 절대 실수가 나오면 안 되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윤상필. 좋습니다. 거리 딱 맞췄죠. 네, 잘 쳤습니다. 아. 임성재 선수의 티샷. 어, 오른쪽인가요? 어. 오, 그래도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15번 홀의 임성재.
오르막 경사도 있었고 약간 두껍게 들어간 볼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가까이 붙습니다. 이런 퍼트, 이런 상황, 뭐 이런 방금 같은 샷들도 이 PGA 투어, 뭐 국내 그 코리안 투어 선수들 많이 합니다만 PGA 투어 저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린이. 네, 민성재, 이준석 모두 다 타수 잘 지켜냅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윤상필의 세컨샷. 한 반클럽 정도는 더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린이 좀 오르막에 있습니다. 아, 네, 절묘하게 세웠습니다. 네. 윤상필 선수의 좋은 버디 기회. 기회를 네, 좋아요.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한타 만회하면서 네. 7언더파. 파3 16번 홀입니다. 공동선두 임성재. 임성재 선수에게는 좀 에이밍이 잘 나오는 핀 위치거든요. 쪽으로 당겼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바람 자체가 선수들 방향에서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죠. 먼 거리 버디 퍼. 왼쪽이었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임성재 선수도 가장 어려운 홀과 가장 쉬운 홀만을 남겨둡니다. 최종 라운드에만 이준석 선수는 세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이준석 선수는 페어웨이를 잘 지켜냈고 거리는 비슷합니다. 두 번째 샷.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어디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죠. 페어웨이와 러프 샷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승부는 이제 18번 홀 파5에서 나게 되겠습니다. 예.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네.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야, 야, 여러분. 왼쪽 러프에서 세컨샷입니다. 남은 거리 160m. 러프니까 이거는 캐리거리가 본인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온 거죠. 약간 플라이어도 나왔고요. 17번으로 임성재 선수 세 번째 샷입니다. 볼에 가까이 갑니다. 정말 잘 쳤습니다. 네.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이준석, 임성재 두 명의 공동선두는 파5 18번 홀만을 남겨둡니다.
페이웨이 오른쪽에 벙커가 있는데 그 벙커를 보고 치면은 바운스가 되면서 이제 페이웨이 왼쪽 조금 평평한 라이로 올 수 있습니다. 조금 왼쪽으로 많이 갔네요. 이어서 임성재 선수의 네. 마지막 홀 두 번째 샷. 파파이브에서 버디로 연결시키는 버디로 마무리하는 그 확률이 이 PGA 투어에서 탑5에 드는 선수입니다. 예. 네, 약간 나이가 조금 그 러프가 좀 길었, 풀이 잔디가 좀 길었고요. 샷을 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니었는데. 까지 붙입니다. 벙커에서 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임성재 임팩트는 계속됩니다. 임성재 버디 퍼. 역시 임성재 선수입니다. 부담감을 이겨내고 10원 더파로 네. 일단 먼저 라운드를 마칩니다. 현재 선두. 그렇습니다. 이준석 선수와 임성재 선수는 그 드라이브샷 거리 평균 거리가 비슷합니다. 예. 이준석 선수가 한 297야드. 샷 하나하나가 이제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쳐도 왼쪽 페이웨이 약간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린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 샷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이준석 두 번째 샷.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요. 방향은 좋아 보이는데요. 오, 올라왔습니다. 그린에 올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준석 선수. 투혼에 성공하는 네. 이준석. 정말 좋은 샷을 했습니다. 흘러갑니다. 와, 잘했어요. 지금 절묘하게 임성재 선수 앞쪽에 네. 보냈어요. 이제 그 퍼트를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잘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오늘 보기가 없던 그러니까요. 이준석 선수에게도 네. 지금 이 상황은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임성재 선수가 먼저 성공을 하니까 본인이 그 중압감을 가지고 퍼팅을 했는데 그 거리가 또 선수들이 잘 싫어하는 그 거리에 걸렸었거든요. 예. 아, 대한민국 프로예요. 응대 축하해. 아직 안 끝났어. 그녀들의 물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설석 선수는 또 코리는 부상까지 잘 챙겼잖아요. 그렇죠. 전압자까지 한 대 챙겼으니까. 거기다 상금까지 하면 설석 선수도 두둑하겠습니다. 예. 와, 이번 대회 정말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 마지막 순간까지 네. 명승부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